이러시네요. 팔뚝 팩트도 이렇게 채운 당신 밥솥 앞에 줄을 서시오. 푸짐한 보리밥 대령이오. 그냥 막 퍼가네요. 선생님, 근데 밥을 이렇게 마음대로 퍼가셔도 돼요? 네, 칼국수 먹으면은 보리밥은 그냥 공짜입니다. 오. 저렴한 가격에 덤까지 준다고요? 마침 보리밥 지을 준비를 하던 주인장. 그런데 보리밥 하나에 들어가는 국류만 해도 세 가지나 되는데요? 찰보리만 하면 너무 찰져서 안 되고 또 늘보리만 하면 너무 포실포실해서 밥이 맛이 없어요. 근데 약간 단맛을 주기 위해서 쌀을 조금 넣는 거거든요. 찰보리, 밀보리, 쌀을 주인장만의 황금 비율로 섞어 앉히면 보리밥이 완성됩니다. 이 보리밥 한 그릇에 손님 모두 옛 추억을 되살린다고 하는데요. 깊고 구수한 맛에 넉넉한 정이 담겨있는 보리밥 한 그릇에 이어서 보리밥과 찰떡궁합인 열무김치 역시 주인장이 손수 담그는데요. 풋내가 나지 않게 살살 버무려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열무 비빔밥을 만들어 볼까요? 보리밥 위에 무생채 올리고 열무김치에 매콤한 고추장과 고소한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주는데요. 흔한 비주얼이지만 보면 볼수록 자꾸만 입맛 당기는 열무 보리 비빔밥. 밥 한 공기가 비워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아우, 맛있게도 드시네요. 밥 한 털 남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빡빡 긁어서 먹는데 누가 안 뺏어가요. 숟가락을 놓질 않으시네요. 입맛에 맞게 맛있게 먹고 배 든든해서 행복하고 돈 내고 나갈 때 돈 안 아깝고. 그런데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정도 퀄리티로 나온 금액대가 참 힘든데 거기다 보리밥까지 공짜로 주기 때문에 4,500원 가격이면 엄청 저렴하게 먹고 돈 내 맛집입니다.